이번에는 반지님께서 HPSP 진단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네. 그럴만도 합니다. 매수가가요, 5만 천 원이고요. 귀중은 또 50%로 또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러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보내주셨는데, 5만 천 원이면 지금 거의 고점이죠. 네. 이 종목 52,900원 고점 찍고, 이번 주, 지난주부터는 좀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44,900원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조정, 잠깐의 조정으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지, HPSP가 그래도 계속 그 모멘텀 가져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HPSP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 중에서도, 이 고압 원얼링 장비 회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고압 원얼링 장비라고 하면 이 고압 수소를 이용해서 반도체의 성능을 개선하는 회사입니다. 전공정 장비 업체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고객사로서는 글로벌 이런 반도체 업체들의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점 회사다. 전 세계 1위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장비 업체들 중에서 상위 업체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런 산업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하락 부분에 있어서 장비주들이 동반해서 상승 흐름 이후에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정점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하향 추세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 그리고 고객사들 주문 감소,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동탄 신공장이 지금 추가로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생산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 증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측면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낸드 플래시 부분에 있어서 신규 고객사 매출, 이 부분이 다시 추가적으로 나와야 어느 정도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로 이 공장 증설 부분, 그리고 낸드 플래시 부분의 파운드리 수주 증가, 이 부분 두 가지를 고려를 해보시면서 매출 증가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나노미터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상위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고압 수소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수소가 폭발 위험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 주자가 따라오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반도체 성장 부분, 그리고 이 회사 자체의 기술력 부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 살펴볼 텐데요. 상승 추세 이후에 눌림이 나왔지만, 상승할 때 거래대금 어느 정도 눌리고 있지만, 크게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눌리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재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상승 추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뭐 비중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42,000원대 라인 돌파가, 하방 돌파가 나오면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이 이 라인 이탈이 나오면서 23일의 거래량, 1월 23일의 거래량을 어느 정도 추가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하단에서 재매수 하시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이 5만 3천원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가격대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도체주들의 성장과 함께 이 장비주들, 그 중에서도 HPSP 꾸준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PSP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좋은 기업입니다. 네. 성장 가능성 가지고 있고요. 독보적인 기술력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조정받고 있지만 조금 더 목표가 높여가면서 보유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3천 원 전해드렸습니다. 네.